노트의 네, 최대 장점이죠. 네, 이 S펜. 네, S펜이 진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요게 잠깐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그 다음에 요걸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쫙 이렇게 옮기면 네, 이렇게 동영상으로 바뀌고 옮기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반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되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반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자체가 엄청 풍부해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들려드릴까요? 제가 저번에 스피커를 너무 좋은 걸 가져와가지고 스마트폰 사운드를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음악을 한번 그대로 키워서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짐블로거 채널입니다. 오늘은 어떤 리뷰를 여러분들께 할 거냐면 요즘 핫하죠? 삼성의 갤럭시 노트 10 거기에다가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플러스 제품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개인적으로 아이폰에 엄청 만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갤럭시 노트일 거라고 그렇게 언급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드로이드 계열은 그렇게 잘 리뷰를 하지 않지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제품을 구해서 사용해보면서 얻었던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리뷰를 보시기 전에 그 리뷰의 관점은 안드로이드를 엄청 잘 아는 사람이 아닌 애플 제품에 이미 익숙한 사람이 안드로이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관점으로 보일까? 그렇게 이 리뷰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져온 제품은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 이게 CD 그 뒷면이라 그래서 아우라 글로우? 네, 그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XS 같은 경우는 무게가 한 300g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플러스, 네, 크기가 이제 큰 제품이거든요. 큰 제품인데도 200g이 안 돼요. 노트 10 플러스가 196g. 그리고 플러스가 아닌 노트 10 같은 경우는 168g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노트 10 같은 경우는 모두 네, 5G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국내에 지금 5G가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은데 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상용화시킬지 한번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두께는 제가 저번에 그 무선 충전기 때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무게가 7.9mm입니다. 엄청 얇죠, 진짜?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아이폰이랑 비교를 하면 네, 한 이 정도? 네, 진짜 얇아요, 진짜. 네, 거의 비슷하긴 한데 네, 노트가 조금 얇습니다, 조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4300mAh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제품을 구입할 때 동봉된 충전기가 있거든요. 그게 25W 충전기인데 그걸로 하면 진짜 초고속으로 충전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충전기가 바로 이 충전기인데 네, 여기 보시면 네, 글씨 보이시나요? 네, 슈퍼 패스트 차징이라고 적혀 있죠? 네, 이게 25W짜리 네, 충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라이브 포커스. 네, 여기 라이브 포커스가 들어있고, 이 라이브 포커스는 동영상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 라이브 포커스라고 하면 그냥 뒷배경 날아가는 그 DSLR이나 아니면 좋은 렌즈들을 사용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고 막 줌을 당길 때가 있잖아요. 그 줌을 당길 때 소리도 같이 줌이 당겨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땡기면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준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지금 실제로 사용을 안 해봤는데 한번 사용을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DR10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영상에서도 정확한 색상들을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색상들을 여러 가지 다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미러리스로 S로그로 촬영을 해가지고 색을 씌워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로그 촬영이 아니다라고 해도 컬러 표현이 좀 더 다채롭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조리개가 듀얼 조리개가 있어가지고 밝을 때는 2.4, 그 다음에 어두울 때는 1.5로 막 그렇게 변경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밝았을 때 막 사진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너무 밝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주거나 어두울 때는 역으로 더 밝게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여기에 장착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장면별로 막 여러 가지 보정해주는 게 그 AI의 기능에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진을 잘 못 찍으시는 분들은 이 노트, 네, 노트를 쓰시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활용한 기능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요. 뭐 AR을 활용해가지고 물건을 측정한다거나 아니면 3D 스캐너로 통해서 물건을 이제 3D로 인식을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메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뭐 소문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정식 출시된 다음에 그게 뭐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못 찾았는데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관부터 한번 보시죠. 네, 이 외관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네, 색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우라 글로우, 그리고 아우라 블랙, 아우라 블루, 아우라 화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면을 보시게 되면 네, 버튼들이 쭉 사라졌어요. 여기 딱 남은 게 전원 버튼, 그 다음에 볼륨 업다운 버튼. 원래는 예전엔 빅스비 버튼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옛날 버전 사용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아이폰처럼 약간 단순화된 거. 그 다음에 뭐 이쪽 같은 경우도 갤럭시 S10처럼 다 이제 일체화가 되었죠 그냥. 그래서 지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손을 올리면 풀리는 방식입니다. 네, 지문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올리면 네, 풀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이렇게 두들기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주면 네, 이런 식으로 풀리는. 그리고 여기 밑에를 찾아봐도 위에를 찾아봐도 네, 이어폰 잭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유선 이어폰을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밑에 예, 타입C 케이블을 꼽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이어폰을 꽂아서 사용을 하시거나 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뒷면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뒷면 네, 여기 뒷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땡땡땡 또 조그만 거 있죠. 이 밑에 두 개 같은 경우는 그 노트 10에는 없다라고 해요. 제가 실제로 이제 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약간 뎁스 카메라라 그래가지고 약간 물 그런 사물의 깊이? 네, 깊이를 아는 네, 그런 카메라가 추가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여기에서 카메라들이 이렇게 세 개 있죠.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게 되면 하나는 망원 카메라, 하나는 일반 카메라, 하나는 광각 카메라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다 담을 수 있는 네, 그런 카메라들이 탑재가 되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카메라를 그렇게 여러 개 다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냥 일반 렌즈가 제일 괜찮은 느낌? 광각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담아지더라고요. 약간 왜곡도 너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찍을 때 약간 얼굴이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오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라리 일반 렌즈 이렇게 여기 아마 가운데겠죠? 네, 그게 제일 괜찮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위에 보시면 네, 카메라가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네, 이쪽에 네, 그래서 실제로 화면을 볼 때 크게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아이폰 같은 경우만 해도 여기에 탈모가 있어가지고 약간 뭔가 할 때 신경 쓰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신경이 안 쓰였어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로 넷플릭스를 보려고 하니까 네, 여기에 이렇게 딱 잘리더라고요 그냥. 네, 잘려가지고 보여져가지고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를 보면 네, 이쪽에 약간 여백이 조금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화면을 다 채우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 여기 완전 화면이 꽉 차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 보이시죠? 크게 신경 안 쓰이는 거. 네, 이 정도로 이번에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화질도 어느 정도 또렷한 편인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눈 피로하신 분들, 네, 그러신 분들이 쓰면 네, 괜찮지 않을까.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뭐 장점으로 이미 있었지만요. 그리고 이 제품도 이제 QI 무선 센서가 이제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스마트폰끼리 뭐 충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놓고 제 거 아이폰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 충전이 가능합니다. 뭐 역시 이것도 뭐 갤럭시 S10 네, 이전에 있었으니까 뭐 이런 거 있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12GB의 진짜 큰 메모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작업하실 때 느린 점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V50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쓰다가 이 노트 10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빨라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다가 뭐 아까 언급드렸듯이 5G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6가 들어가 있어서 와이파이 자체도 성능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네,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 삼성 덱스. 네, 여기에 포함이 되었으니까 PC로도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같이 연결해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링크 투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화면 미러링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식 출시한 다음에 나온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사용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화면을 PC 화면으로 그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큰 화면으로?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자체가 엄청 풍부해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들려드릴까요? 제가 저번에 스피커를 너무 좋은 걸 가져와가지고 스마트폰 사운드를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음악을 한번 그대로 키워서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 정도의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좀 더 보니까 갤럭시 사용자라고 하면 유튜브 프리미엄 4개월을 무료로 준다라고 하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의 최대 장점이죠. 물, 비, 먼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IP68 등급의 방수방진 등급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이렇게 S펜까지 있는데 그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면 네, 진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사용하게 되면 그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조금 불안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 녹스로 인해가지고 개인정보가 진짜 안전하게 보관되느라고 하니까 안드로이드 좀 불안해 하셨던 분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원 버튼만 남고 빅스비 버튼이 사라지게 되면서 빅스비가 뭐 사라진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빅스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아져가지고 정말 많은 곳에서 AR 카메라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스마트폰만 사용하기보다는 여행하면서 어디를 다니면서 내가 좀 더 뭘 찾아야 되는 것들을 빅스비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노트의 네 최대 장점이죠. 네 이 S펜 네 S펜이 진짜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잠깐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쫙 이렇게 옮기면 네 이렇게 동영상으로 바뀌고 옮기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반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되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올리면 네 이렇게 반전이 돼서 다시 또 반대편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사진 볼 때도 그냥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네 이런 식으로 옆으로 옮기게 되면 네, 사진을 옮기면서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상세 정보도 볼 수 있고 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쉽게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사진 찍을 때도 멀리서 두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네 여기에 이렇게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그냥 클릭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많은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앱마다 이런 동작들을 다 씹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한 방식을 따라서 이 노트펜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노트펜 보고 사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진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네, 노트 메뉴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작성할 수 있고 뭐 캡처 뭐 이런 거 당연히 있고 뭐 라이브 메시지나 뭐 AR 기능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번역기 실시간 번역기 이 노트로 펜 이렇게 가져가면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런 기능들이 있고 뭐 바로가기 추가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거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 기능 같은 경우는 기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만약에 이거를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꼭 한 편 나눠가지고 약간 강좌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노트10에 대해서 네, 아이폰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노트10을 바라보는 그런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 노트10 플러스 아직
출시만 됐지 배송은 안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리뷰를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채널이 엄청 커가지고 뭐 삼성에서 저한테 대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노트10을 빌려가지고 실생활에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찾다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막 정보도 거의 없어가지고 자 주변에 아마 돌아다니시거나 아니면 좀 큰 역들 역사 같은 데 가시게 되면 그 갤럭시 부스 같은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뭐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설명해주는 거기에 신분증 들고 가가지고 갤럭시 대여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어디로 이제 자리를 안내한 다음에 뭐 하루부터 아니면 길게 4일까지 이렇게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빌려와가지고 개인거 유심 껴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입을 하기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대여를 한 다음에 가볍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4일 동안 빌렸거든요. 근데 대부분 갤럭시 부스에서는 하루만 빌려줘요.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용산역 그리고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네 여기에서 열려있는 부스 같은 경우는 총 3박 4일을 빌려주니까 만약에 오랫동안 좀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언급드린 거기에 가서 대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 이름이 갤럭시 투고 서비스였나?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는 모든 갤럭시 노트에 관한 네 그런 정보들을 좀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조금 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짧고 이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사용해보면서 겪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 마치도록 하고 오늘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제가 여러가지 리뷰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